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정작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이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습니까? 게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와중에 당대표의 징계를 개시한다? 너무 석연치 않았어요. 윤리 주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경찰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건 옛날에도 안 나왔잖아요. 그건 4월에 왜 소집을 하냐고. 저도 저희 당 윤리위의 행보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네.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혁신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내 소속 최고위원 당 대표를 저격해 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자, 300만 원과 14억 4천만 원. 자, 우리 300만 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이종격 투기, 이제 UFC 같은 거. 네. 거기서 한 경기당 심판이 받는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그런 걸 네. 어떻게 알아요? 네, 검색해서 찾아보시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이게 우리가 그런 이종격 투기 경기에서도 경기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공격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레프리 스탑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심판이 이게 경기를 중단시키는데 네. 이쯤 되면은 이제 심판이 뛰어들어가서 경기를 좀 말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누가 상처가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이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뭐 제가 정진석 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네네. 한데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난색을 표명한 적이 없다라는 게 그 나왔을 때부터 좀 승부가 결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다른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혀 참전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장제원 맞아요. 의원, 뭐 권성동 의원도 처음에 살짝 네. 이제 발 당근 뻔했다가 네. 그 1인 중진 의원의 의견이다라고 네. 해서 완전히 선을 그으셨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이 논쟁은 사실상 끝이 나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심판 나와야 누가 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심판 뭐 제가 할까요?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하시려고 하고 계시죠.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대략 한 12만 명 정도의 새로운 당원들이 네. 국민의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내는 당비가 1,000원 이준석 당대표 당선 1주년이죠. 네. 12개월 14억 4천만 원에 당비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들의 염원인 거죠. 이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란 사실은 어떻게 볼 때 아재 정당이었던 곳에 이준석 대표 하나 보고 혹은 이제 윤석열 새로운 정부를 탄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정치 활동에 처음 참여한 건데 지금 정진석 뭐 혹은 이제 윤핵관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싸우고 있는 모습은 어느 한쪽이 크게 실망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윤리 징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여태까지 이준석 대표를 믿어왔던 청년들이 너무나도 큰 실망이고 네. 거꾸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유튜버의 공격을 윤리가 그대로 받아서 엄한 심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윤핵관 쪽이 당대표 바꾸려다 큰 잘못을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어느 쪽이든 죄가 있는 자들이 이만큼의 벌금을 우리 당원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 벌금이다. 우리 당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 당에 대해서 저보다 더 걱정을 그러니까, 해주셔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네.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정당에 뭔가 참여를 하겠다고 청년그룹이 움직였다는 이 희망 자체를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는 것은 어느 쪽이 잘못하든 큰 잘못이라고 보는 겁니다. 큰 정치 틀에서 봤을 때 다 네. 같이 잘 돼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천하람 위원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게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우크라이나 왜 났냐? 이걸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공천 관련해가지고 뭐 폭로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내막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이었잖아요. 네. 정진석 위원장이었고. 요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도 그 충청남도에서 뭐 PPAT 통과 못한 분이 뭐 공천을 하느니 마느니 이 얘기는 최소한 제가 참여한 공식 석상에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 근데 이제 뭐 모든 공천이라는 게 항상 잡음이 어느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네. 뭐 저도 뭐 완벽한 공천을 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최재형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준석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네네. 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아, 생각하는 게 네. 최재형 위원장 제가 같이 공천관리위원회 할 때도 보면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원칙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어찌 보면 개혁적이라고 하실 예. 할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종로 공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저희 아닙니까? 지방선거 공천도 아. 그때도 최재형 위원장도 같이 했었었거든요. 공관위 할 때.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약간 공관위 때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은 일단은 뭐 최재형 위원장께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일단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너무 그렇게 확전시킬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이번 공천 크게 잘 된 거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지만 한 가지 발전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자기 사람 꽂고 지분 요구하고 알박기하고 이런 거 정말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공천관리위원으로서 뭐 부탁했으면 저한테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진석 의원은 정미경 최고위원 얘기도 하고 막 그랬죠. 분당을 아, 네. 당협위원장. 그거는 조금 이제 나눠 봐야 되는데 네. 그거는 지방선거 공천이랑 또 분리되는 겁니다. 아, 이게 당내에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기구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정미경 최고위원을 이준석 대표가 꽂아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네. 일단 그 조직은 별도의 위원장이 하는 거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뭐 이재명 의원과 다르게 과거에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버리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자기 지역구는 이미 나온 한참 전에 나온 상황에서 분당을이 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원해서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해당 위원회에 어떤 외압을 끼쳤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뭐 이준석 대표가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위원장님은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정진석 의원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저도 잘은 모르죠. 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네.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윤핵관들의 그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하면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대선 때 계속 뭔가 충돌하다가 봉합이 되고 그러면서 뭐 대선 지선 이기면서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좀 앙금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아, 예. 그때 이제 뭐 좀 강한 언사들이 또 네, 서로 네. 오고 가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앙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이 어떤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이 대전이 확전되기를 바라는 의사를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에게 전했다면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하게 아. 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 지금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정작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언론에서 좀 과대해서 보는 건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이 이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아, 생각하는 그렇습니까? 게 오. 일단 1차적으로 윤리 소집을 4월에 했죠. 네. 이 대선을 이기고 나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와중에 당대표의 징계를 개시한다? 너무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유튜브에 주장으로 치부하다가 당 윤리위원회가 소집해서 뭘 결정을 한다고 하니 야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도 웃기는 일이 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징계 시점이 언제였냐라고 하면 6월 2일이었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예,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이었는데 선거 결과가 좋아서 그랬나? 이게 또 갑자기 24일로 밀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유는 설명을 안 해줘요. 네. 뭐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잘 안 돼서 이런 핑계들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이 지금 윤리 주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경찰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건 옛날에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4월에 왜 소집을 하냐고. 아니 저도 뭐 당에서 오래 있어봤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윤리가 가만히 일단 있어요. 네. 그 경찰이 뭐라고 물어보면 아니 뭐 경찰 수사가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윤리 소집할 때가 아니죠. 라고 밀어두고 있다가 경찰에서 뭔가 딱 나와서 뭐 상담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럼 전광석화처럼 그 다음날 윤리 소집해서 당대표 소명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징계 해서 이게 하루에 끝날 일이거든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말 끊어서 민주당은 성비권 있을 때 바로 제명 처리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네. 윤석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금 윤리위는 결정을 갑자기 경찰한테 미루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4월에 회의를 열 때는 언제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의심하는 거죠. 아~ 네. 크게 근거는 없습니다. 아~ 근데 뭐 근거는 제가 봐도 없는데요. 네네. 저도 이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저도 네. 저희 당 윤리위의 행보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막 언론을 통해서 네. 뭐 엄청 강한 징계할 거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새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예상컨대 네. 당대표 징계가 뭐 경징계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뭐 듣는 거예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듣는 게. 저도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중징계를 윤리위가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정치사상의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굳이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거 뭐 이준석 대표의 체급을 더 키워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 핍박받는 스토리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네. 중요한 거니까. 아 제가 그냥 딱 정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사실 당 대표잖아요. 근데 당 대표로서 선거를 네. 대선도 치르고 지방선거도 치렀는데 다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당 대표인데 인정을 못 받아요? 이건 이준석 대표의 잘못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일단 힘과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원래 냉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딱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의원 같은 건 대선도 사실은 아깝지만 뭐 일단 적고 아, 좋죠. 지선 같은 경우는 총괄선대위원장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참패를 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세력이 있으니까 다음 당권 도전을 하느니마느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어찌 보면 길게 정치를 해나가려고 하면 제가 서두에는 이준석계라는 게 세상에서 쓸모없는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뭔가 자기 세력, 사람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